또 문제부터 확인하니. 이거 suggested highlight, recipient highlight 같습니다. 편지 수신인에 관해서 알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찾았고요. 그러면 수신인이니까 전반부에서 뭔가 좀 우리가 힌트를 좀 얻으면 될것 같아요.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나? 보니까 첫 마리 여기서 우리 알수 있는 거 뭐예요? To whom it may concern. 지금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 안 정해져 네, 있고.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제 관심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이게 그 내용이구나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당신의 관심에 in our summer program 이렇게 나왔네요. 어쩌고저쩌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뭐다? 여기까지 보고서 알수 있는 거. 얘는 지금 인퍼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만 지금 연락을 좀한 거잖아요. 결국 뭐다? Outback Retreat Resort에 대해서 뭐 예전에 관심을 표한 바 있다 라는 걸로 내용을 챙기면 되겠죠. 와, 이거 너무 어렵다. 그래서 답은 뭘로? 지금 C인 거네요. 네, 그럼 이제 답은 이제 C로 갈수 있겠죠. 와, 너무 어렵다. 이게 이제 추론 문제라고 그래요. Suggest라는 거 자체가 본문에서 그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됐습니까? It to whom it may concern이니까. 그러니까 무작위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 관심이 있으신 분께 주소록 같은 거를 만들었겠죠. 주소록 같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 인턴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주소록을 만들어서 뿌린 건데 관심 있으면 거기 가게 되면 이제 뭐 외부로 따지면 이렇게 쿠키 수집하잖아요. 그거 한 거죠, 뭐. 그러니까 컨택을 했으니까 주소록이 있었을 테고 그러니까 뿌렸다. 됐습니까? 네. 예. 네.